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공개합니다.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해선 각의 결정과 공포, 시행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. 반면 오늘이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공포일입니다. 1100여 개의 전략물자 중 어떤 품목을 수출 절차가 까다로운 개별 허가로 돌릴지 결정하는 것입니다. 현재 일본이 수출 허가를 까다롭게 하면 한국에 타격이 될 만한 품목으로는 탄소섬유와 공작기계 등이 꼽힙니다.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 다소 포함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됩니다. 한편 한일 갈등이 경제와 안보 등으로 확산되며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이지윤 기자였습니다.